언니, 나 사랑에 빠진 것 같아. 어머 어머 어머, 누구? 누구야 누구? 옷차림을 보아하니 멋진 왕자님 같았어. 우와, 왕자님? 내가 한번 맞춰볼까? 키가 180이 넘고 젠틀한 매력을 가진 갈치 왕자님? 아니면 바다의 왕자 맛좋은 감성동 왕자님? 그러면 설마... 이 은큼한 기집애 설마 뽀뽀할 때마다 짜릿하다는 전기뱀장어 왕자님? 아니 우리 바닷속에 있는 왕자랑 왕자는 다 말했는데 도대체 누굴 만난다는 거야? 너 설마... 맞아. 너 절대 안 돼! 넙치 왕자님은! 넙치 왕자가 뭐가 잘생겼니? 얼굴도 삐뚤빼뚤 지멋대로 생겨가지곤! 넌 보는 눈이 발에 달린 거 아니니? 언니처럼 눈 좀 높아봐라. 언니는 차은우 같은 물고기 아니면 절대 안 만나! 어?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사실은... 말이야... 뭐? 아니 아니, 육지에 간 것도 모자라서 육지에 왕자님한테 한눈에 반해? 네가 제정신이야? 아빠한테는 비밀이야. 그런데 잘생겼어? 응, 존잘남. 처음에 닮았어. 목소리도 엄청 상냥하고. 차은우? 그럼 인정. 인정 인정. 나였어도 사랑에 빠졌어. 하지만 철없는 우리 동생아, 인간은 절대 안 돼. 차은우, 차금우, 차 다이아몬드 누가 오든 절대 안 돼. 너 그러다가 무서운 인간한테 잡히는 거야. 하지만 너무 보고 싶은 걸. 그래도 절대 안 돼. 그리고 다시 본다고 해도 넌 인간처럼 다리도 없잖아. 어? 그 인간 남자가 널 보고 괴물이라도 생각하면 어떡할라 그래? 그렇겠다. 아빠한테는 비밀로 할 테니까 다시는 올라가지 마. 초장에 찍혀서 먹히기 싫으면. 알겠어? 대답! 응? 야! 어디가 대답! 야! 언니 말하는데 저게 내가 줄게. 언니 말이 다 맞아. 육지에 올라가면 뭐해. 난 다리가 없는걸. 왕자님이 놀래서 도망갈 거야. 얘야, 넌 내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구나. 무엇이든 부탁을 들어줄 테니 내 동굴로 찾아오거라. 바다 마녀님, 무엇이든 할 테니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너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준다면 너에게 인간이 될 수 있는 이 마법의 미약을 주지. 제 목소리를요? 그래, 이걸 마시게 되면 넌 인간이 되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 육지에 올라가서 인간과 결혼하지 못하면 넌 물거품이 돼서 사라질 거란다. 그래도 마시겠니? 왕자님을 만날 수 있다면.
저기 아가씨 괜찮으세요? 왕자님이다. 드디어 왕자님을 만났어. 여기는 제 성입니다. 많이 놀라셨을 텐데 편하게 쉬다가 돌아가셔도 좋아요. 여기 왕자님이 갈아입을 옷이 없을 것 같아 옷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걸로 갈아입으시고 배가 고프실 테니 식사하러 내려오시죠. 여기가 왕자님이 사는 멋진 왕궁. 반드시 왕자님과 결혼하고 말 거야. 아가씨, 식사는 입에 맞으세요? 왕자님은 어쩜 저렇게 잘생겼을까? 아, 공주, 생각보다 빨리 돌아왔군요. 네, 당신이 보고 싶어서 빨리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누구? 아, 바다에 빠져있길래 제가 구해주었습니다. 아마 충격 때문에 말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 그러셨군요. 아 참, 소개를 안 시켜드렸군요. 이분은 저와 결혼을 약속한 옆나라 공주님입니다. 몇 개월 전 바다에 빠진 날 저를 구해주신 소중한 사람이죠. 결혼식이 바로 내일인데 괜찮으시면 저희 결혼식에 와주실래요? 왕자님, 왕자님이 구한 건 바로 저예요. 어머, 눈물을 흘리시는데 왜 그러시지? 아무래도 오늘 힘든 일이 있으셔서 그런가 봐요. 아가씨, 올라가서 쉬시죠. 왕자님이 구한 건 바로 난데 말을 못하니. 아니, 말을 해도 날 이상한 사람으로 볼 거야. 마녀! 도대체 우리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신 딸이 원했어. 목소리를 나에게 주고 인간이 되고 싶다고 말이야. 뭐? 그리고 왕자와 결혼하지 못하면 물거품이 되는 저주를 걸었지. 이 마녀, 네가 정녕 죽고 싶은 거로구나. 빨리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을 말해라. 방법은 있지. 왕자를 죽인다면 저주가 풀리게 될 것이야. 그 대신 인어공주는 평생 괴로워하며 살겠지. 아빠랑 언니? 어떡해. 네가 걱정돼서 아빠한테 다 말했어. 허! 너 그 꼴이 뭐야? 우리 막내딸, 아빠가 그렇게 말했지 않느냐. 인간은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지만 저 왕자님을 사랑하는걸요.
말도 못하는 벙어리가 돼서는. 아유. 자, 여기 칼. 저주를 푸는 방법을 아빠가 마녀에게 물어봤어. 이 칼로 왕자를 죽이면 너 물거품이 되지 않아. 자, 받아. 내 사랑 왕자님, 전 당신을 해칠 수 없어요. 다시 인어공주로 돌아갈 수 없어도, 저를 사랑하지 않으셔도 제 마음은 진심이었는걸요. 영원히 당신만이 사랑할게요. 행복하세요 왕자님. 순진한 인어공주. 내게 넘어갔구나. 잘 가라 인어공주.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